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대표입니다. 오늘은 일본식 그 볶음면 요리인 야키소바를 만들겠습니다. 그런데 그 일본식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 거예요. 그 오리지널 일본식 야키소바면은 그 우스타 소스 계열의 그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맛이 좀 강한 편입니다. 한국 사람 입맛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면도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요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는 그 일본식 야키소바면의 맛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몇 가지 재료를 더 넣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도록 개량된 그런 야키소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레시피를 약간 개량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.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야키소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재료 설명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, 여러분 요리에 있어서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재료의 그 특성이라든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뭐 성질,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를 이해하기도 쉽고, 여러분 스타일로 요리를 재해석해서 더 멋진 요리로 만드시는 것도 그 재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. 간장, 고추장, 설탕,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간장의 성질, 고추장의 성질,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멋진 요리를 스스로 개발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, 좀 길고 지루한 얘기를 하더라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만들 야키소바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이 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으로 그 야키소바면, 일본식 볶음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.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닙니다. 제가 지금 낱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있는데, 원래 다섯 개들이로 포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그게 가장 많이 판매가 돼요. 뭐 상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, 뭐 가격이 큰 차이는 없어요. 뭐 몇백 원 차이, 뭐 돈 천 원 차이, 가격 편차는 크게 없는데, 가급적이면은 가격이 조금 있는 걸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. 뭐 몇백 원 아끼자고, 돈 천 원 아끼자고 저렴한 걸 사시면은 나중에 요리가 완성됐을 때 식감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이 야키소바면은 그말 그대로 그 어떤 그 국물에 담궈 먹는 일반적인 면 스타일이 아닌, 이렇게 볶는,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내는 그런 그면 스타일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식감도 좀 그렇고 확실하게 좀 달라요, 일반 면하고는. 근데 그 특성을 잘 살리면서 어떤 기름에 절지 않은 그런 맛이 좀 담백 하게 나오려면은 조금 가격이 있는 좀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요거 하나가 1인분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,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택도 없어요. 너무 양이 적어요.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그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한 접시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. 좀 양은 좀 많아지긴 하는데, 혼자서 먹기보다는 뭐 이렇게 술안주로 드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양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, 요한 개로 만드시면은 양이 좀 적으신 분은, 뭐좀 이렇게 날씬한 여자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, 웬만한 분들이 하나로 적어요. 그래서 오늘도 이두 개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은 몽골 진간장이고요. 요것은 미림입니다. 미림. 그리고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좀 준비했는데요. 뭐 집에 청주 남아 있으시면 청주 써도 괜찮고요. 이런 뭐 와인 좀 오래된 게 있다, 화이트 와인이니까 뭐 레드 와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레드 와인으로도 해본 적이 있는데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. 화이트 와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래된 건데 상이나 안 상이나 확인해 볼게요. 아, 말짱합니다. 자, 그리고 설탕 좀 준비했고요. 야키소바를 만들 때 사용할 소스를 직접 만들 건데, 그때 사용할 재료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거는 굴소스고요. 자, 이건 돈가스 소스입니다. 불독 돈가스 소스라고 많이들 불러요. 여기 이제 불독 강아지 그 마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, 보통 그냥 불독 소스, 불독 돈가스 소스라고 많이 불리는 제품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야키소바형 소스를 만들 겁니다. 왜냐면은 그 야키소바형 소스가 따로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, 그 소스나 얘나 솔직히 그 맛이나 향 차이가 거의 없어요. 그냥 우스타 그 풍미만 잔뜩 나고, 뭐 당도나 뭐 짠맛 요게 조금 차이는 나긴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, 야키소바용 소스로 시판되는 게 훨씬 비쌉니다. 일반 돈가스 소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저희 매장에서도 이 소스를 이용해서, 이 불도 돈가스 소스를 이용해서 그 야키소바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도 만들 거고요. 지금 제가 저 가게에서 쓰는 거라 좀큰걸 보여드렸는데, 이거 말고 아주 작은 사이즈로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어요. 3,000원짜리 뭐 3천 몇백 원 이 정도 하는데, 그거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 가정이시니까. 그리고 볶음할 때 사용할 고추기름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판매되는 그 돈가스 소스인데요. 뭐 마크 딱 보시면은 어디 건지 금방 아시겠죠. 근데 그이 돈가스 소스도요,
일본산 그 일본식 돈가스 소스랑 맛 차이나 향 차이가 크게 없어요. 이것도 어차피 우스타 계열 그 기반으로 나오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뭐큰 차이가 없습니다. 맛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. 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돈가스 소스 사다 놓은 게 있다. 근데 일본식이고 냄새 맡아보니까 우스타 계열이다.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. 크게 문제 안 됩니다. 일단은 오늘 만들 야끼소바면은 그 우스타 소스의 어떤 풍미만 조금 그 내주고 기본적인 어떤 맛 자체는 우스타 소스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우스타 소스 향만 좀 살짝 놔주면 돼요. 일본식으로. 그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사용할 재료들 말씀드릴게요. 아, 여기 베이컨이죠. 베이컨은 어떤 거 쓰시든 크게 상관없어요. 단 그 뭐 파지 베이컨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양이 좀 망가진 것들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고 파는 거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. 어차피 뭐 볶아서 쓸 거니까 베이컨의 풍미만 좀 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뭐 고가의 좋은 베이컨을 굳이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아무거나 베이컨 좀 넉넉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느타리 버섯 좀 준비했고요. 그리고 붉은색 파프리카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양파 그리고 가지 좀 준비했는데요. 보통 그 야끼소바면에는 이런 가지 같은 부드러운 야채는 좀 많이 안 넣는 편인데 저는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. 그리고 양배추 좀 넉넉히 준비해 주고요. 재료는 이게 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. 야끼소바를 볶을 때 사용할 소스 먼저 만들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계량 스프는 15ml짜리 요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하나로 다 됩니다. 저울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뭐 가정에서 만들 거니까 소스도 조금만 만들면 되겠죠. 자, 일단 먼저 돈가스 소스 3개 넣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굴소스는 하나만 넣습니다. 혹시 제 영상 보시면서 그 야끼우동 만들 때 혹시 굴소스를 이용한 그 야끼우동용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. 왜 이렇게 안 나오니? 자, 굴소스 하나 넣고요. 자, 몽골 진간장 하나 넣습니다. 미림 하나 넣고요. 화이트 와인입니다. 화이트 와인도 하나만 넣습니다. 백설탕도 하나 넣겠습니다.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만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자, 소스는 완성됐고요. 이제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. 나무 도마니까 젖은 행주로 잘 한번 닦아주시고요. 먼저 베이컨을 자릅니다. 베이컨을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고요. 요 정도 사이즈. 자, 베이컨은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자른 베이컨은 바로 팬 위에 올리겠습니다. 팬 위에 바로 올려주시고요. 불을 아주 약하게 켜서 베이컨을 아주 약하게 데운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불을 아주 약하게 켜주세요. 약한 불 위에 베이컨을 올려놓으면 베이컨에서 기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막 볶아지는 게 아니라 기름부터 쭉 빠지거든요. 그 기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베이컨에서 기름이 빠지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겠습니다.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똑똑 찢어서, 만약에 밑둥이 좀 지저분하다면 칼로 통째로 잘라내셔야 되는데요. 뭐 깨끗한 제품일 경우에는 이렇게 잘 찢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. 양파도 볶음에 사용할 거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. 좀 도톰하게 썰어서,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물이 많이 생기니까 적당히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요. 붉은색 파프리카는 사실 뭐 맛보다는 어떤 요리의 전체적인 색감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에요. 이것도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좀 도톰하게 썰어서 이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. 이 가지 같은 야채는 뭐 좀 단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열이 가해지면 좀 금방 좀 부드러워지죠. 그래서 너무 얇게 썰어 놓으면 곤죽이 되니까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얇지 않고 좀 도톰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 두께는 돼야 익은 다음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. 양배추도 너무 얇지 않게 좀 이렇게 아삭아삭한 느낌이 좀 나도록 좀 적당하게 좀 굵게 썰어 주시는데요. 양배추는 좀 많이 넣겠습니다. 이 야끼소바에는 양배추가 좀 많이 들어가 줘야 맛있어요. 야끼소바 면도 준비해야겠습니다. 그 원칙적으로 그 야끼소바 면을 좀 뜨거운 물에 좀 담가놨다 쓰게 되면은 야끼소바 면 겉에 묻어 있는 그 지방이라든가 이 기름기 이런 걸 좀 제거해 주기 때문에 간도 더 잘 배이고 먹는 식감도 더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할 때 조금 그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면이 좀 망가질 수 있거든요. 그 시간 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베이컨이 좀 가열되면서 기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. 이때 여기에 고추기름을 좀 더 넣어줍니다.
보통 야끼소바를 매운맛으로 만들진 않는데요. 저희 업장에서는 그 고추기름을 사용해서 볶습니다. 너무 매운맛이 나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매캐한 향이 좀 나죠. 그게 오히려 더 그 입맛을 좀 돋궈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볶습니다. 자,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에 그 고추기름까지 더해지니까 베이컨이 잘 볶아지기 시작하죠. 온도를 조금 올리고요. 베이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볶아지면서 기름이 많이 나오면 그때 야채와 버섯을 먼저 넣습니다. 그냥 한꺼번에 넣으세요. 뭐 순서 같은 거 뭐 굳이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. 넣고 잘 볶아줍니다.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여러분 실력이 되시면은 프라이팬 이렇게 돌려가면서 볶으면은 더 잘, 더 빨리 볶을 수 있는데 사방에 튀니까 각오하시라고. 이때 야채하고 버섯을 너무 바짝 익히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좀 이따가 면도 넣고 추가로 더 볶아야 되는데 그만큼 더 오랫동안 열이 가해지니까 야채나 버섯의 어떤 씹히는 그 식감이 아삭거리지 않고 물러지니까 지금 볶는 과정에서는 아주 살짝만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야채들이 색이 변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한 반 정도? 반 좀 안 되게? 한 절반 정도 익은 것 같아요. 이때 불을 줄이세요. 불을 줄이신 다음에 그 볶던 재료들을 가장자리로 다 보내세요. 가장자리로. 심하게 볶아지지 않도록 이 가장자리로 다 보내시고 화력은 낮추는 겁니다. 그리고 가운데에 면을 올려주세요. 면을 올리신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바로 붓습니다. 밥숟가락을 이용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. 뭐 여러분 뭐 기회에 따라서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. 소스의 양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면을 그 전부치듯이 살살 지져줍니다. 면을 빨리 풀려고 흔드시면은 이 면 무조건 끊어져요. 여기서 힘을 과하게 주게 되면은 면이 전부 다 끊어지면서 면이 짧아지고 가닥가닥 부서지니까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마시고 전부치듯이 살살 뒤집어가면서 열을 가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다가 면이 열 받아서 조금 부드러워지면 자동으로 잘 풀어져요.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소스가 좀 쫄면서 면이 탈 수도 있어요.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넣어줍니다. 많이는 아니고요. 아주 조금만,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면을 살살 돌리면서 계속 살살 움직여보시면은 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이때도 너무 억지로 풀으시면 안 돼요. 지금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. 좀 더 열을 가해야 돼요. 전부치듯이. 많이 부드러워졌죠. 낭창낭창해지고 아까 뻣뻣하던 면이 살짝 꺾이기도 하고요.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이때 젓가락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. 너무 세게 흔드시면 면 끊어지니까. 보통 뭐 그 일본식 면 요리나 중국식 면 요리에 보면 면을 짧게 만들어서 면을 짧게 하는 그런 볶음 면 요리가 있긴 있어요. 근데 한국에서의 면 요리는 일단 면이 짧으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. 면이 좀 길어야 아 이거 면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. 살살 흔들어 주시면은 잘 풀어지죠. 이때 힘을 줘 가지고 풀면은 얘는 무조건 끊어져요. 면이 가닥가닥 끊어지고 부서지니까 열을 충분히 가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전부치듯이 이렇게 볶아 주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. 이 면이 다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소스를 부어도 괜찮긴 해요. 그렇게 하면은 물을 넣지 않아도 되고 좀 더 그 간단할 수도 있는데 면에 간이 좀 덜 배이는 수가 있어요. 이 면 자체가 간이 잘 안 배이는 면입니다. 이 볶음면이. 그래서 처음부터 소스를 넣어서 좀 졸여주면서 그래서 좀 너무 졸지 않게 물도 좀 부어가면서 면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아무래도 면에 그 소스가 좀 더 많이 묻게 되겠죠. 그래서 간이 좀 더 잘 배이더라고요.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. 자, 면에 소스가 골고루 묻으면서 좀 부드럽게 많이 풀어졌죠. 이때 화력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잘 섞어줍니다. 그러면서 잘 볶아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면 한 가닥 정도를 간을 보세요. 조금 싱거운데요? 싱거우면 소스 좀 더 넣으시고요. 자, 불 끄시고 완성입니다.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야끼소바면은 그 면끼리 또 이렇게 잘 뭉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볶긴 볶았는데 야채 따로 뭐 이렇게 면 따로 이렇게 좀 분리가 좀 돼 있어요. 잘 안 섞여요 얘들이. 그래서 접시에 담을 때도 그냥 담지 마시고 면 조금 야채 조금 이렇게 번갈아서 담으셔야 접시에 좀 골고루 세팅이 돼서 먹을 때도 좀 편해요.
면 조금 집어서 접시에 딱 담아주시고요. 야채 있잖아요. 베이컨하고 야채, 버섯들. 그걸 요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. 그다음에 또 면 집어서 이렇게 놔주시고. 면이랑 이 재료들이 잘 안 섞여요. 원래 이 면이 잘 뭉쳐있으니까. 딱 접시에 담았는데 면하고 이 주 재료들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뭉쳐있으면 좀 안 좋죠. 여기에 마무리로 그 가스오브시나 뭐 이런 걸 뿌려도 되긴 하는데요. 저는 이 야끼소바면에는 가스오브시를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. 가스오브시의 어떤 녹진하고 강한 풍미랑 이 야끼소바가 갖고 있는 약간의 새콤한 그 우스타 소스 약간 새콤하면서 약간 그 볶음의 풍미 이런 부분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판매할 때도 야끼소바에는 가스오브시를 올리지는 않습니다. 손님이 요청해서 뭐 드릴 때도 있는데 저는 가스오브시를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뭐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. 대신 저는 이 파래 김가루를 많이 사용합니다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뿌려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맛있는 야끼소바 만들 수 있습니다. 일본식 그 우스타 계열의 풍미도 느껴지지만 다른 재료를 참고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어느 정도 맞게 개량된 레시피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어렵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열심히 또 먹겠습니다. 방금 만든 야끼소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? 뭐 내용 구성도 단순하고 요리법도 간단하지만 꽤 그럴싸한 야끼소바가 금방 만들어집니다. 가정에서 하기에 어렵지 않죠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파래 김가루를 많이 넣은 게 좋아요. 이 야끼소바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면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면이 이빨을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랄까요? 탱글탱글하면서도 쫀득하고 딱 볶아놨구나. 딱 그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. 어떤 뭐 볶음이라고 해서 뭐 불맛이나 이런 게 나는 그런 요리는 아니니까요. 우스타 소스의 어떤 새콤한 맛이 살짝 나면서 굴소스의 깊은 맛도 나고 소스에 와인을 좀 섞어준 게 아주 그 미묘한 차이인데요. 약간의 그 풍미를 좀 다르게 해줍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고추기름으로 볶아가지고 살짝 매콤한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느타리 버섯 맛있어요. 저는 가지를 좋아합니다. 자, 이번엔 베이컨이랑 면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를 좀 더 넣어도 괜찮을 뻔했어요. 이 요리는 싱거운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좀 소스 맛이 좀 강하게 조금 세다 그 정도 돼야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양배추. 야채가 그 아삭아삭하게 씹힐 정도로 너무 과하지 않게 볶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아, 목말라. 물이 어딨지? 물은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네요. 뭐 어쩔 수 없죠 뭐. 물이 너무 멀어서 하는 수 없이 뭐 얘도 주 원료가 물이죠 뭐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. 아, 이 야끼소바의 그 재밌는 점은요, 이게 만들어 놓고 얘는 식어도 먹을 만해요. 뭐 뜨거울 때 면은 먹어야 맛있잖아요. 근데 야끼소바면은 좀 차가워져도 뭐 뜨거울 때랑 차가울 때랑 이 면의 어떤 식감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오히려 뭐 그냥 술안주로 즐기기에도 괜찮죠. 막 뜨거울 때 빨리 먹어야 될 그런 요리는 아니니까. 또 면이 뿔지도 않습니다.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해요. 살짝 뿌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처럼 그렇게 뿌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야끼소바 면은 확실히 일반 다른 면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. 조금 간을 좀 강하게 드시는 분은 아까 만든 소스 있잖아요. 그거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맛있니? 제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안 가졌으면요, 이 먹는데 아마 돈 엄청 썼을 겁니다. 제가 요리사라서 행복합니다. 어우, 맛있는 보리차네. 그 야끼소바 면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다른 곁들이 재료 간단히 준비해서 간편하게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죠.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. 가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